아주 장시간에 뭐 100년간 노출이 됐을 때 뭐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뉴욕 카페에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. 이제 보면은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이 약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을 해서 이제 걱정되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. 그라운드 제로 1195님 이 탈모약을 먹으면 음경혈관에 영향을 주어 발기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이러한 케이스 몇 개가 학회에 보고된 건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. 이 영상 링크 해주신 영상 저도 봤는데요. 그 비뇨기과 선생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린 건데,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전북대 비뇨기과 박종관 교수님이라고 계세요. 그 선생님께서 이제 쥐 갖고 실험을 했는데, 피나스테리드를 90일 동안 이제 우리가 복용시킨 쥐에서 고환 내 세정관, 이게 안에 이제 관이 있거든요. 고환 안에 그 관이 이상이 생겨서 이제 불임이 생겼다는 보고를 하셨어요. 이제 요 연구 하나만을 가지고 피나스테리드를 먹으면 세정관에 문제가 있어서 불임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. 좀 비약이 심하고 실제 사람에서 보고된 건 없었고요. 물론 정말 정말 뭐 드물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러면 뭐 포기를 하고 뭐 약을 안 먹는 방법도 있지만, 그러기에는 머리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프로페시아는 굉장히, 그 피나스테리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쉽죠. 그래서 쥐 실험이고 사람한테서 보고된 바는 없는데다가 이제 표본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보시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의학의 100%는 물론 없으니까 나중에 정말 먼 훗날에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더더라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, 아마 지금 이야기 한 20년 이상 됐거든요, 나온 지. 아주 장시간에 뭐 100년간 노출이 됐을 때 뭐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경향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